스탄구는 클래식만 쳐요? 아니면 다른 장르도 아니요, 쳐요? 저는 여러 장르 좋아하는데 좀 또 그 K-POP. 아, K-POP. 좀 가요, K-POP. 아까, 아, 근데 제가 그 지찬이 페이지를 자주 네. 보거든요. 근데 편곡이랑 K-POP 아이돌들 것도 되게 잘 쳐요, 진짜. 그건 편곡 능력을 갖췄다는 거는 사실은 피아노만 친다는 건 좀 이상해. 화성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. 와, 아,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빠른 거죠. 죄송한데 지금 지찬이한테 질문해가지고. 아 죄송해요.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. 아니 지금 야심차게 빠른 곡 하나 쳤는데 지찬이가 그걸 털어버리니까 아 이게 아닌데? 지찬이보다 말이나 더 많이 하려고. 방송 불량으로 다 먹으려고. 아 미안해요. 잘 들어갈게요. 하채나 대답해야지. 오, 궁금한데요? 어 그럼 제가 K-POP 메들리를 한번. 네. 오, 좋죠 좋죠 좋죠. K-POP 메들리. 끊이질 않네. 내가 제일 부족해. 단장님은 너무 자기 곡만 치시는데. 쳐볼게요. 네. 직후 아무도 뭐 이건 이거고요. 이건 노란 것도 아니야. 기분이 다운돼 있어.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. 분위기가 겁나 싸해. 요새 이렇게 유행. 아니 편곡 견주하는 것도 너무 진짜 최고다 정말. 야 진짜 잘.